소개할 곳은 그 바르베리노 아울렛이거든요. 피렌체에는 아울렛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대규모 아울렛이죠. 이제 소규모 팩토리 아울렛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큰 아울렛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여기 이제 바르베리노 아울렛,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더몰이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울렛이죠. 그 아울렛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더몰보다 이제 매장 수나 이런 거는 여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더 예쁘게 생겼죠. 한국의 아울렛처럼 이제 여기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피렌체의 아울렛이 이제 두 군데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남쪽으로 이제 그 인치사 발다르노, 그러니까 레치오라는 지역에 이제 드몰이 있다면은, 이제 북쪽으로 볼로냐 가는 쪽입니다. 이 바르베리노에 이제 이 바르베리노 아울렛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바르베리노 뮤젤로라고 하거든요. 뮤젤로라는 지역이 이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볼로냐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좀 볼로냐 가기 전에 이제 큰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뮤젤로라는 지역입니다. 이 뮤젤로라는 지역에 이제 바르베리노도 있고, 한 도시가 이제 바르베리노죠. 바르베리노도 있고, 이제 스카르페리아라고, 전통 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우리가 그 옛날에 대장간에서 이렇게 두들겨 만든 칼 있죠. 그 전통 칼로 유명한 지역이 이제 스카르페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뮤젤로 안에서도 이제 가장 중세의 모습을 간직, 아직까지 현재까지 이제 보존하고 있는 도시가 이제 스카르페리아입니다. 이 스카르페리아에 또 이제 우리 그 자동차 경주하는 그 경주장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스카르페리아 전통칼이 이제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게 이제 전통칼입니다. 이 동물뼈로 만들었죠. 이게 한 4, 50년 된 칼인데, 이 보시면은 아직도 보면 이게 좋습니다. 이게 보면 이 뿔이 진짜 동물 뿔이거든요. 동물뿔로 만든 이제 칼이거든요. 이게 이제 스카르페리아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르고 산 로렌초라고 이제 만두, 감자만두 있죠. 토르텔리라고 합니다. 그 감자만두로 유명한 이제 보르고 산 로렌초라는 도시가 이제 뮤젤로 안에 있습니다. 이 뮤젤로란 이 지역 자체가 사실 굉장히 피렌체에서는 아주 뭐라 해야 됩니까? 한 해긁은 지역이 뮤젤로입니다. 왜냐면은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현재 피렌체가 있는 현재 피렌체가 존재하게 만든 그 가문이 이제 메디치 가문이거든요. 그 메디치 가문의 이제 뿌리가 여기 뮤젤로에 있습니다. 그 뿌리가 뮤젤로에서 이제 약초를 캐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제 한 천년경에 피렌체로 이동해서 이제 피렌체에서 이제 방직이나 이런 쪽 섬유 쪽에 이제 손을 대어서 막대한 부를 쌓게 되고, 이제 피렌체의 거의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이제 그런 가문이 이제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 메디치 가문의 뿌리가 있는 곳이 여기 이제 뮤젤로입니다. 그리고 바르베리노는 사실 이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별로 볼게 없는 도시인데, 이 아울렛이 생기고 나서 이제 조금 유명해진 지역이 이제 이 바르베리노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베리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여기 보면 이제 이 아울렛 생기고 나서 일자리가 많이 사실 늘었습니다. 이 조그만 도시라서 여기 보면은 그요 주변에 조그만 도시라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아울렛이 생기고 이제 고용이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 보면 여기 일하는 친구들이 보면 젊은 뭐 아가씨라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요 지역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도 요 지역 아주머니들도 많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지역 사람들로도 부족해서 이제 프라토나 이제 피렌체 쪽에서도 여기 일하러 이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용이 이제 확대가 된 겁니다. 바르베리노가 아울렛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여기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단속이 특히 심합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까라비네리라고 이제 군인 경찰들이 이제 신분증 검사하고 면허증 뭐 이런 검사도 하고 차 뒤에도 뒤져보고 굉장히 단속이 심합니다. 저도 한몇번 잡혔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관광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조용한 마을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경찰들이 단속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조그만 하천을 따라서 이제 아울렛이 형성돼 있거든요. 초반에는 이 아울렛이 초반에는 명품이 좀 있었습니다. 프라다도 있었고 조금 명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명품이 거의 다 빠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명품은 돌체앤가바나하고 그다음에 그 블루마린 그리고 까발리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명품들은 지금 현재 다 빠졌습니다. 이 빠진 이유가 피렌체 이제 드몰이라는 곳이 워낙 이제 명품이 집중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드몰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명품을 사러는 가고 이 바르베리노 쪽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명품을 사러는 많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태리 사람들은 여기에 실제 더 많이 옵니다. 드몰보다 더 많이 오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이제 브랜드가 일단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구매하기 쉬운 조금 이제 중저가 브랜드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디다스, 나이키, 뭐 푸룰라도 보이고 바뜨리찌아 빼빼도 보이고 지금 트루사르디, 핀코, 뭐 페트레이 그다음에 뭐 여러 브랜드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중가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여기는 이태리인들이 오는 아울렛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인이나 이태리에 사는 이제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아울렛이고 드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외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는 아울렛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평일이라서 굉장히 사람이 진짜 얼마 없거든요. 여기는 주말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태리 현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드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 평일 이렇게 관계없이 항상 좀 꾸준합니다. 그 대신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는 성수기, 비수기에 관계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주말하고 이제 평일하고 그런 이제 차이가 굉장히 이제 확연하게 납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빅과드로라는 이제 브랜드. 이것도 이제 이태리 국민 브랜드죠. 가방으로는 이제 거의 국민 브랜드입니다. 이런 이제 브랜드가 있고 이것도 중가 정도 브랜드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개인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까를로, 피냐텔리 뭐 이런 브랜드. 그다음 뭐 보시면은 개인 브랜드들이 요 밑에 가면은 또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많고 이태리 이제 시민들이 많이 오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닌 이태리 시민들이 많이 오는 그런 아울렛입니다. 자, 여기 쭉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매장도 이 수시로 여기는 바뀌거든요. 문을 열었다 또안 되면 접고 또 문을 열었다 또안 되면 다른 매장으로 바뀌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돌체앤가바나가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몇개안 되는 명품 중에 하나의 브랜드인 이제 돌체앤가바나, 까발리 뭐 이런 브랜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요 위쪽에 지금 폴리니라는 브랜드 밑에 이제 블루마린이 있고 그다음에 뭐 발디니니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폴리니나 발디니니 이런 것도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주방용품 파는 이제 주방용품 샵도 있고 서점도 있고 없는 거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이제 웬만한 건다 들어있는 이제 그런 아울렛입니다. 좀 크거든요. 요 밑으로 내려가도 있고 좀더 커졌습니다. 요 밑으로 조금 더 확대됐고 이제 오른쪽으로 또 꺾으면 저 다리를 건너서 이제 팀브랜드 쪽으로 이제 돌아서 가면은 또 매장들이 쫙 형성돼 있습니다. 마닐라 그레이스도 있고 뭐 많죠. 여기 보면. 자, 오늘은 이제 바르베리노 아울렛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바르베리노 아울렛은 피렌체 북쪽에 뮤젤로라는 지역에 바르베리노라는 도시에 있는 이제 아울렛이 이제 바르베리노입니다. 자, 피렌체에서 오시는 편은 바르베리노 아울렛도 이제 드몰처럼 이렇게 자주 차편이 있습니다. 근데 명품을 사러 이제 관광객들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보다는 드몰을 이제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를 가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좀 부족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바르베리노 아울렛 편이었습니다.